예, 켜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못생기게 나오는데. 뭐 언제 아니 언제는 못생겼어? 아, 며칠 전 사람이 괜찮았는데 멀쩡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용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가 지금 남해, 경상남도 남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FC 안양 네. 전지훈련이 지금 숙소에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현희 기자가 네. 초점을 안 맞춰가지고. 아, 맞춰야 되는데 좀 해줬나 보네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네. 여기 어디냐면, 네. 어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제 거긴데, 금방 바꿨어요. 그쵸. 어저께 이제 그 신재원 선수하고 권진성 선수 인터뷰는 여기 2층. 네. 그리고 오늘은 1층. 1층, 예. 왜냐면 여기를 지금, FC 안양과 서울 FC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남은 주로 이제 뭐 식사나 네.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안양은 1층을 차지했습니다. 네. 기준은 먼저 예약한 순서대로. 그쵸. 예. 네. 그리고 이게, 저희도 열심히 K리그를 추려다니고, 말하고 네. 쓰고 있지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예. FC 안양, 성남 FC. 네, 이거 바뀌면 큰일 나네. 저는 기억 잘합니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FC 예. 안양에 또 이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 한번 모셔봤거든요. 그쵸. 정민기가 떠난 안양의 골문을 네. 이제 누가 지키느냐. 네. 저희는 이 선수를 그러네요. 꼽아봤습니다. 미리 침묵을 드리는 게,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단에서 추천하면서 아, 이 선수 인터뷰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뭐 의견을 수렴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 만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FC 안양 골문에 이제 네. 그 정민규 선수가 나간 자리에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예. 일단 외모로는 정민기는 이겼습니다. 지금 정민기 선수가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선수 한번 모셔서 정말 이 선수의 하나하나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 예. 네, 잠시만요. 네. 아, 저희가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아,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 잘될 겁니다. 이제 잘될 겁니다. 예, 이제 네네. 잘 됩니다. 예, 이제 잘 됩니다. 오프닝 싹 날리고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선수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FC 안양의 새로운, 골키퍼죠. 골키퍼. 새로운 골키퍼 아니죠. 새로운 새로운 골키퍼. 골키퍼는 아니고, 그쵸. 이제 새롭게 열어놓는 게 선보일 골키퍼. 네, 예. 그렇습니다. FC 안양의 박성수 선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여기다 좀 아, 찾았습니다. 네. 예. 아유, 아,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안양 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C 안양 골키퍼 박성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저희도 좀 낯설어요. 처음에 예. 일단, 드윤호 KRP님께서 2005 후원해주면서, 홀리워터 팍 선수라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뭐, 야스워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사실은 만나서 처음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아, 워낙 또 훈남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안양이 이래서 추천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 얼굴 예.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많은 걸본 거죠. 이제는 와꾸로승 부보겠다. 라는 네. 안양의 팬들이.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논란을 해명하는, 예. 김동진 선수. 구대영 선수나, 그런 분들을 조금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구단에서. 아, 그런 선수들도 좋지만, 박성수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구단이 뭐 2030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네. 이렇게 좀 점지를 해준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저희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조금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제가 K리그에서 아직 데뷔 무대를, 네, FA컵은 뛰었지만, 아직 네. 리그에서는 못 뛰어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네,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네. J리그로 넘어가서 이제 네. 6년 동안
네, 5년 J2에 있고, 네. 네, 마지막에 이제 J3에 1년 경험하고, 네.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이제 대구로 이적을 갔다가, 네, 이제 네. 작년에 FC 안양으로 오면서, 네. 네, 지금 FC 안양에서 2년 차 있는 네. 거기입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선수 별로 없거든요. 네. K리그보다 ACL을 먼저 나간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ACL은 지금 해도 10분 정도의 출전 기록이 좀 있죠? 네, 추가 시간까지 하면 15분. 네. 1분, 1분이 소중할 때예요. 그렇죠, 네. 15분이다. 네, 15분.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나무위키 편집하시는 분들 계시면 박성수 선수 ACL에서 15분 뛰었다고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나무위키를 만들어가는 방송. 아, 네.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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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남해에서 훈련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일단 엊그제 와가지고 네. 엊그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오후에 좀 간단하게 운동하고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오늘 쉬니까 좀 네. 고강도로 좀 훈련하고 네. 네, 오늘 일단 휴식을 가졌습니다. 아,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은 또 철저하게 또 쉽니까? 네, 일요일은 네, 다 같이 쉬어야죠. 아, 감독님이 약간 뭐 기독교 좀 아니 그럼 오늘은 쉬면서 좀 뭐 하셨어요? 오늘은 일단 오전에 그냥 방에서 푹 쉬었고요. 네. 네, 오후에는 이제 마음 맞는 선수들끼리 네. 카페에 갔다가 네. 네, 저녁 밖에서 먹고 네, 들어왔습니다. 저녁 뭐 드셨습니까? 저기 횟집 맛있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 회덮밥이랑 물회 먹고. 소주는 안 했습니다. 소주는 술을 잘 안 먹어요. 살짝 알코올. 예. 긴장이 돼서 좀 한 잔.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태국 후아인 전지훈련을 한 며칠 정도 간 거죠? 아, 정확하게 27일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좀 전지훈련 좀 어땠어요? 아, 일단 도착해서 훈련을 바로 했는데 네. 너무 이제 날씨가 더워서 습하고 네, 네. 습하고 더워가지고 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별거 안 했는데도 금방 지치고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 하니까 좀 금방 체력도 올라오고 네. 컨디션도 금방 올라와서 이제 네. 마지막 쯤에는 좀 한 80% 정도는 올려서 오지 않았나. 네. 그럼 지금은 몸 상태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네. 작년에 이 시기에 비하면 좀 많이 좋은 상태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개막전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네. 최대한 빨리 더 올릴 때 네. 사실 근데 안양에 이제 최경 코치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선수들 또 조지시는구나 또 잘하시는데 네. 네. 아, 최경 코치님의 훈련 어떻습니까? 일단 작년에 왔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 힘들다 이런 걸 잘 못 느꼈거든요. 네. 올해 약간 민기의 빈자리를 채우는 걸 넘어서게끔 만들려고 하시는지 네. 좀 강하게 걸리시더라고요. 네, 뭐 최경 코치님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팔로우를 해놨겠죠? 아니, 당연하죠. 예. 안양 골키퍼라면 그게 기본 소양입니다. 네, 예. 그렇죠. FC 안양의 모든 선수단을 통틀어서 SNS를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젊은 선수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죠.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구단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게시물이 보통 1000개가 넘어가죠. 네. 아, 그렇게 많았나요? 네. 아, 근데 왜냐면, 네. 최익형 코치님한테, 네. 지난번에 후아인에서 이제 최대호 시장님이 이제 분이 경례차 왔었잖아요. 아, 네네, 오셨어요. 그때 딱 이제 식사를 하면서 최익형 코치한테, 아유, 우리 저기 민기의 빈자리를 메울 골키퍼를 올해 또 한번 해봅시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듣고 더 열심히 이제 하는 거 아닌가. 아, 어쩐지 그 시장님 다녀오신 이후로 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혹시 박성수 선수, 네. 뭐 혹시 이 방송 전에 여자친구한테 혹시 나 이거 방송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갑자기 모르는 계정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윗남이라고 올라있길래, 네. 아, 이거 여자친구 아닌가라는 의심을 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여자친구 없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좀 빨리빨리 있어야. 예. 네. 저희 경쟁자들 좀. 김현애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네. 이런 분들은 네. 나이트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떠들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아, 열어서 주고받고 이제 옆에 가가지고 이제 소고기에다가. 그런 예. 예. 성수형 여자친구 없으면 제가 도전해도 봐도 될까요? 라고 남성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예. 아니, 남성분도 매력을 느끼는 만큼 뭔가. 예. 아, 예. 감사는 드린데 좀. 예. 속보입니다. 김혜성님께서 제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김혜성 선수 얘기가 나왔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예요. 예. 예. 김혜성 선수. 유강현. 유강현 선수. 예. 이렇게 셋이 제일 친했어요? 네, 중학교 때 이제 같은 중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저랑 강현이 친했는데, 예. 혜성이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었거든요. 친하진 않은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금 자기 여자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이후로 좀 친해졌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강현이랑 혜성이랑, 예. 같은 이제 뭐, 안산에 있는 서해고등학교랑, 예. 초직으로 갔는데, 아. 둘이 라이벌이더라고요. 예. 네. 저희 학교에는 못 미치지. 라이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둘이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놀리려고, 예. 그때 강현이 내가 졌거든요. 아. 이렇게 이제 단톡방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치기, 더 친해지게 됐죠. 아. 그 단톡방은 이제 박성 선수가 이제 만든 방입니까? 네, 제가 처음에 만들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셋이 친해지게 된 건데, 아.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예. 걔네들은 아직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면은 그 중학교 때, 유강현 선수, 김혜성 선수는 좀 어떤 선수였어요? 일단 강현이의 첫 인상은, 네. 약간 좀 얘가 정상이 맞나 괜찮은 애인가 했는데, 네, 네. 되게 착하고 순수하고, 네. 되게 재밌었던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친구였고, 네. 혜성이는 첫 인상이 더 심했어요. 밥을 같이 옆자리에서 먹고 있었는데, 네, 네.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네. 진짜 아예 말을 안 했었거든요. 네, 네. 처음 전화 오는 거예요. 네. 먹고 쳐다보길래 쳐다봤는데 안 쳐다보는 척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밥을 먹는데, 예. 또 쳐다보는 거예요. 예, 예. 그게 한 몇 번 반복하다가. 아, 그게 남자친구의 첫 만남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뭐해? 이러면서 딱 다리를 쳤는데, 예. 갑자기 바지를 벗는 거예요. 어? 밥을 먹다가? 네, 그러니까 더럽다는 식으로. 아, 네, 아, 장난으로, 장난으로. 아, 그러니까 여기를 네가 만져서 난 더러워서 이거, 예. 벗는다, 이런. 걸로? 근데 그때 딱 꼴복코치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네. 눈이 마주쳐서 넌 뭐하냐? 바지가 이만큼 내려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저기 저기 남자친구라 그러고. 예. 야, 우리 맞기 딱 좋은데. 김혜성님께서 밥 먹는 이 모습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좋게 표현했지만 미친놈. 아니 그때 그 골키퍼코치님은 문혁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막 박승수 선수는 막 당황해 있고, 네. 김민수 선수 옆에 있는데 바지가 반쯤 내려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취향은 존중하나. 아 그렇죠. 아니 저희는 그런 거에 뭐 전혀 편견 없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러는 거는, 예. 네. 그거는 존중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아니 뭐 신혼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예. 아 네. 그럼 지금은 계속 꾸준히 연락하고 잘 좀 지내고 있나요? 아 네. 둘도 없는 친구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리고 그게 중학교 때가 어느 중학교? 이천 대월중학교. 아, 이천. 네, 경기도 이천. 쌀이 맛있는 이천. 아, 그러면 쌀이. 원래 고향이 거기입니까? 아니요, 고향은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어디 광주요? 전라도. 아, 전라도 광주. 네. 네. 집을 맛있는 동네만 골라서 다니는데. 집은 용인이었다가, 지금 동탄으로 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목에도 장난스럽게 써놨지만 누구세요라고 여쭤봤기, 네.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호구조사부터, 예. 이제 많은 걸 알아가는 시간, 예. 네,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의, 예. 집에 용인이었다가 지금은, 예. 동탄으로 이사를 왔고. 이천. 이천. 아, 예. 아니 이천 중학교. 중학교, 예. 아, 학교 때문에. 숙소 생활 때문에. 아, 네. 예. 그랬군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왜냐면 지금 그 유강현, 김혜성 선수는 그 안산 지역에 있는 라이벌 학교로 진학을, 네, 했고, 그렇죠. 네. 초지고랑 하나가 서해고. 아, 서해고. 서해고로 진학을 했고. 그러면 이제 박성수 선수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서는 축구부인 학교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박성수 선수 정보는 딱 그거랑 에이힘의 FC밖에 없어요. 아, 네. 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하남 FC라는, 네. 클럽팀으로 가게 됐는데, 네. 이제 원래 이제 장원고에 진학하는, 아, 네, 네. 거였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학교 축구는 이제 비전이 없다. 약간 이제는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클럽 축구가 더 떠오른다. 네, 이제 클럽을 이제 창단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이제 감독님 따라서 나온 거죠. 그 감독님이, 그러니까 본인이 설립하는 거에 설득을 했군요. 그때 이제 신입생들이랑 그 재학 중인 1, 2학년 형들이랑 같이 이제 이동해서 이제 하남 FC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 원래 골키퍼를 했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골키퍼였고요. 네. 중학교 때는 축구를 안 하다가, 네. 네, 운 좋게, 네,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게 됐죠. 보니까 나무위키 항목에, 네. 골키퍼를 싫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나와 있던데. 형이 간곡하게 했다. 그게 다 나와 있군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동아리 축구를 했었어요. 동아리부, 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형이 일단 골키퍼를 더 잘했어요. 어. 운동 신경이 더 좋았고, 네. 근데 이제 형은 이제 운동을 선택을 안 했고, 네.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원래 포드였어요. 공격수였는데, 키가 큰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형이 졸업하면서 골키퍼가 이제 필요했는데, 네. 친구들이 갑자기 저보고 키 크다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공이 날라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은 피해야죠. 네. 피하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뭐야, 너 뭐해? 이러면서. 네. 그래서 공 잡다가 손가락 꺾여서 다치고. 이래서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 했는데, 네.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네.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 네, 네, 네. 실력이 점점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다 보니까 이제 재밌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예, 예, 예. 나 대회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그 취미로 하는 축구 대회? 예, 예, 예. 그 예, 취미로 예. 하는 그 동아리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아, 거기 나가서 예, 이제 예. 우승을 하니까 이제, 예. 골프도 재밌구나.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김혜성님께서 중학교 때 박성수 선수 키 185였는데 만세골을 많이 먹었다.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김혜성 선수, 내일은 당신이에요. 아산 아니다. 네. 혹시 메시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저 댓글을 써야 되거든요. 아, 저희가 충남 와서는 내일 아프리카 TV로 또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유니폼 네. 공개를 내일 저희 충남 와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니폼 네. 공개를 저희랑 하자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내일 이제 김혜성 선수를 많이 또 괴롭히러 가겠습니다. 아. 네. 야, 근데 많이. 지인들이 많네요. 허소연님께서 성수 만세골 먹고 울었는데 끝이 그러면서 혜성아 형이야. 허소연님 이름은 약간 여성분인데 누구지? 아까 본인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 아, 근데 중학교 때 만세골을 많이 먹었나 봐요. 아, 네, 제가 이제 축구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솔직히 중학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네. 상당한 골을 많이 먹었죠. 제가. 특히 김혜성 선수한테 많이 먹혔나요? 혜성이 그때 기억이 없어요. 아, 예, 기억이 없답니다. 네, 임팩트가 없는 선수. 아, 혹시 그럼 친형 이름이? 저희 친형이요? 예, 예. 박성만. 아, 예, 성만이 형이랍니다. 아, 친형도 와 있군요. 예. 아, 예. 아주 가족이 초출동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근데 진짜 김혜성 선수의 제보처럼 중학교 때가 88이었어요? 예, 중학교 3학년 때 88까지 컸었어요. 중3 때? 네. 지금 몇이죠? 지금 90입니다. 중학교 때 많이 갔어요. 야, 그러면 중3 때 술 담배를 많이 했나 보죠. 술 담배를 막 2m 8까지 끊었는데요, 지금? 술이랑 담배는 아, 일이 안 돼가지고. 아, 예. 야, 그러면은, 와, 중3 때 88이면 거의 그 2000 지역에서 제일 큰 사람 아니에요? 거의 그랬죠. 예, 근데 그때는 엄청 말랐어가지고. 예. 별명이 뭐 갈, 뭐 멀대, 뭐 전봇대, 뭐 젓가락 이런 거 다 나왔어요. 키는 일단 88까지 컸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되셨어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이제 졸업할 때쯤이 68이었어요. 168.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네. 제가 지금 69인데. 아니 근데 진짜 네, 네, 네. 뭐 전봇대 뭐 멀대 이런 소리 들으면 네. 막 좀 살 좀 찌고 싶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프로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인 그 보충제가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어서 한 5kg가 찌면 네. 장염이 무조건 걸리더라고요. 아, 장염이 걸려요? 걸려서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 부럽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살찌는 기가 막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익현 코치님처럼 소주를 좀 때리면. 아, 네. 중학교 때는 그걸 못해가지고. 아니, 그분도 초등학교 때 날씬했어.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네. 때리겠다. 날씬했던 게 저기 1991년도에. 네, 남북 단일팀 때. 그때 날씬했죠. 아, 네. 예. 네. 네. 아니, 그러면은 근데 왜냐면. 지금은 키 큰 거 너무 좋지만 네네. 어릴 때는 그냥 키도 좀 적당히 커야지 제일 크고 항상 뒤에 있으면 키 큰 애들은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키 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네, 크게 없었고 네, 그냥 네. 일단 뭐지 그 뭐냐 아침에 네. 이제 온종일 나와서 다 같이 조회할 때 있잖아요. 네, 네. 항상 맨디니까 네. 맨디는 약간 쌤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좀 놀다가 들어가고 이런 게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장점이 있었군요. 네. 저는 맨 앞자리 서가지고 저희는 네.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몰라요. 맨 앞에 한데 맨 앞이기 때문에 요거만 하죠. 옆으로 한쪽만 일반이면 요 한쪽만 하죠. 그런 애 좀 있었죠. 그럼 만약에
키가 그 당시에 그렇게 안 컸다면 축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공격수를 봤는데 진짜 못했어요 축구를. 아. 제가 발로 이제 볼을 차는 걸 진짜 못했어가지고 만약 그대로 필드를 했었으면 저는 아마 축구를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도 공격수를 좀 뛰어보셨으니까 유강현 선수 경기하는 거 보고 저기 속된 말로 훈수 몇 번 뒀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강현이 이제 원래 훈수를 많이 뒀거든요. 내가 작년에 좀 많이 커가지고 훈수를 둬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려워졌어요. 아니 제가 여기 옆에서 이 모습을 보니까 되게 잘생긴 볼링 선수 같아요. 약간 뭔가 그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보다 피부도 이렇게 까맣지 않고. 그럼 어머님이 배구 선수 좀 하셨다고. 그러니까 배구를 되게 잘하셨대요. 잘해가지고 이제 그때 명문 고등학교에서 이제 스카우트가 왔었는데, 근데 이제 집안 사정상 못하셨던 게 있으셔가지고. 야, 그래도 어머님한테 등짝 스미싱 맞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다행히 이제 어머님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그러면 원래 부모님이 원래 크세요 키가? 어머니가 좀 커요. 어머니가 66이시고. 그게 우리가 키가 작은 게 엄마 DNA라니까요. 이게 엄마 DNA는 아들로 가고. 아니, 그것도 큰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좀 일찍 하셨네요. 시골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그랬어요. 파주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형도 커요 지금? 네, 형도 83 정도 돼요. 야, 83이면 어디 가서 정말 키 크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박성근 선수의 가족 모임을 할 때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 그래서 다들 어딜 가든 제가 형인 줄 알더라고요. 얼굴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그래서 형이 중학교 때 선수 골키퍼 해야 된다 이거를 많이 생각했다라는 얘기 뭔가요? 이제 중학교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 절대 설득 못 하실 줄 알고. 아, 운동하는 거 아예 자체를 반대할 줄 알고? 네. 저는 이제 축구하는 게 솔직히 하고는 싶었지만 두려움이 좀 컸어요. 제가 겁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부모님은 설득 못 하시겠다 하고 일단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제의를 하니까 약간 흔들리신 거예요. 이걸 시켜야 되나 말하나 할 때 이제 형이 진지하게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배구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집안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못 하시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또 아들까지 그렇게 가로막고 싶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고 싶다라고 한 거 별거 없이 했던 얘기 아닌가요? 그냥 뭐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했지만 두려움이 좀 컸어요. 근데 형이 설득을 그렇게 설득을 이제 엄마를 이렇게 설득해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럼 너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그럼 형님한테 좀 잘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 용돈도 많이 주고. 정민기 선수랑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운동선수 출신 집안이다. 정민기 선수는 아버지가 골키퍼 김포에서 골키퍼 코치 아시죠? 했고 그다음에 박성 선수는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배구 선수 이제 그런 소질을 갖고 있었고 이제 뭐 선수를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또 형이 운동을 하다가 먼저 그만두고 나서 그거를 이제 설득을 했고 설득을 하면서 더 잘 됐고. 야, 여러모로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참 잘 끼워 맞추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면 고등학교를 하남FC를 갔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근데 이제 그 클럽 팀이 뭐 장점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조금 단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만든 팀이거든요. 클럽 팀을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었어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제하였기 때문에 모든 수업이 끝나면 다 4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장 시간이 4시 반부터 6시 반밖에 이제 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운동을 하고 또 숙소가 이제 학교 안에 없으니까 또 다른 숙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 운동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숙소 앞에 이제 한강 그 거기가 있어가지고 거의 맨날 런닝 뛰고 주렁기 돌리고 그런 거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디를 나온 거예요? 저 하남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거기 졸업했어요. 공부는 좀 했나요?
그럼 다른 선수도 좀 더 잘했겠네. 다른 선수들 막 다뉴시하고 나갈 때 다 들었으면. 아, 다 들었긴 했는데 네. 자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아, 그래서 한강에서 주전 깨고 그럼 피곤하죠. 아, 그렇지. 아, 피곤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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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 수 있을 때 푹 자니까 키가 큰 겁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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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냐면 그럼에도 또 이제 클럽 축구가 또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클럽에서 해서 장점 좀 어떤 게 있나요? 장점이요? 네. 장점은 솔직히 잘. 그렇게 크게 깊게 생각은 안 해봤다. 근데 그래도 네. 저희 학교가 그때 좋았던 게 네. 이제 감독님을 보시고 네, 네. 나이키에서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나이키에서요? 예, 예. 그래서 뭐 유니폼이나 장갑도 걱정 안 했었고 축구화도 네. 1년에 2개월 내씩 나오고 해서. 나이키에서요? 네네. 오! 네. 야. 그래서 그게 그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VX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 그 당시에. 야. 예. 고등학교 선수들이 진짜 그렇게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후원받는 것 자체가 약간 프라이드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유니폼도 나이키에서. 네네. 그리고 다른 대회 나가면 다른 애들 다른 거 입었을 때, 나이키 딱 입고 하면, 야, 나이키 임마. 약간 그런 거 살짝 있었죠. 네, 살짝 있었죠. 네, 네. 어디 가든 이제 강현이랑 혜성이한테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우리 이거 받았다. 유강민이 그것 때문에 도끼 품어서 득점왕을 했다는 얘기가,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은 그때 왜냐면 보통 이제 하남 고등학교에서 한 7,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또 이제 거기 하남 FC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그때 이제 하남 시내에 고등학교가 네.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하남 고등학교밖에 없었어가지고 저희 학교, 아니 그 클럽 축구 그 부 애들은 다 하남고로 네. 갔었어요. 아, 거기서 이제 단체로 다 끝나면 내일 이제 야 가자 이러면 같이 이제 가가지고 버스가 이제. 와요. 아, 네, 버스가 와서 이제 다 같이 타서 이제 종합운전을 가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하남고 축구 보러 가야 그래. 근데 사실 버스 안 타고 걸어왔어 봐요. 거의 몇십 명이 등지 네. 막 이만한 축구 선수들이 네. 단체로 가방 메고 걸어가면 그쵸. 일반 학생들은 네. 눈이 내려갑니다.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클럽 축구. 근데 왜냐면, 사실은 클럽 축구가 학교, 학원 축구보다는 좀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아, 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더 들어가는 게 많았는데, 그래도 네. 제가 골키퍼다 보니까 그래도 네. 감독님께서 이제 장학생을 해주셔서. 아, 장학생? 네, 저는. 아. 골키퍼들은 다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장학생이라서 간 거 아닙니까? 약간 나이키에 혹해서 저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그러면은 클럽 축구라는 거는 근데 클럽 축구들 팀들만 나가는 대회가 있고 사실은 그 학원 축구 대회는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이제 저희가 산하 학교가 아니고 네, 네. 그런 클럽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학원 축구 이제 학교들이 나가는 대회를 나갔었어요. 리그도 그냥 평범하게 리그를 나갔었고. 아, 네, 그때는 그냥. 네. 근데 약간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무대에서 가장 조금 이렇게 약간 흔히 말하는 이렇게 어깨 뽕 있는 친구들은 프로 유스 산하 고등학교 선수들인가요? 네, 그랬었죠. 저희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 유스, 네, 유스 팀에 많이 있었죠. 아, 약간 저기 무슨 뭐 현대고라던가 저기 뭐 포철고, 네. 광양제철고 뭐 이런 친구들 그렇죠. 저기 뭐 그 당시는 오산고인가요, 동북고인가요? 그때 오산고로 이제 옮겼을 때, 저희 거의 고등학교 때. 메탄고 그런 친구들은 딱 유니폼부터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대신에 저희 감독님께서 네. 약간 이제 학원 축구, 그러니까 장원고 시절에 네. 이제 학원 네. 축구에서 이제 탑 안에 드는 학교였기 때문에 네. 약간 산하 팀한테 지는 걸 진짜 싫어하셨어요. 아, 장원고 때? 네. 장원고 잠깐 있었어요? 아니, 장원고 때. 장원고 때 감독님이 이제 하나 앞에서 나온 거죠. 하나 앞에서 오시면서 똑같은 감독님이 있었으니까 네. 한번 이제 오상고랑 연습게임을 뛰는데 네. 원래 감독님께서 이제 거칠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상구에서 어떻게 하다 거칠게 이게 딱 태클이 돌았는데 네. 주장형이 이제 다친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는 평범하게 경기를 했죠.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때 2대1로 졌어요. 저희가 네. 바로 집합해가지고 너네는 주장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네. 뭐하냐. 처음으로 혼났던 것 같아요. 거칠게 안 했다고 혼난 거는 저희 감독님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 약간 좀 있으셨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때 상대가 오상구잖아요. 지금 팀이 안양이잖아. 그쵸. 네, 그때 더 복수를 했었어. 그때 해놨었어. 장원고가 역사적으로 여기 문선민, 뭐 임상혁, 네, 네, 뭐 이런 친구들. 네. 네.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행선지가 K리그도 아니고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네, J2리그 이제 에이메 FC로 네. 제가 가게 됐어요. 그게 좀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2학년 때 3학년 형들 경기를 뛰긴 했는데 네. 그때 좀 실력이 좀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많이 없었고 자신감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뛰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됐을 때 갈 만한 대학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에이전트 분께서 네. 저를 이제 리그를 보러 오셔서 저를 네. 이제 좋게 봐주셔서 네. 이제 자료를 이제 거의 보내주시고 네. 네. 테스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테스트 보러 간 게 이제 여름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컨디션이 제일 좋았던 시기에 딱 고3 여름에? 네. 그때 또 딱 테스트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가서 이제 하니까 플레이 하나 할 때마다 이제 그때 골프 코치님 계속 불과 고2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골 먹고 있는데 진짜로 그랬었는데 스마라시 스마라시 박사 스마라시 계속 그래 주셔가지고 이러다 진짜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리고 한번 가서 일주일 뒤에 오 바로 네, 계약서 받아서 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도 고2 때까지 다 못했다 그랬거든. 네. 고3 때 뭔가 뭐 도핑을 한 거 아니야? 김혜성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왜 그때 고3 때 뭔가 이렇게 탁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때도 이제 골프 코치님이 바뀌셨거든요. 네.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바뀌셨는데 네. 그때 코치님께서 또 이제 동계 때부터 네. 되게 힘들게 훈련을 시켜줬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너무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밤마다 이제 줄넘기 2단뛰기 1000개씩 하고 2단뛰기를 1000개 네.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튜브 끌고 그런 걸 네. 맨날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네. 올라가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네. 예 김혜성 님이 아 마이크 따 빠쿠 선수 이러면서 내 중거리 슛이 너를 키웠다 그거 아닌데 올해 충남하사는 분들 때는 실점하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네. 특히나 김혜성 선수한테도 절대 먹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별로 경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진짜 고3 때 줄넘기 네, 2단뛰기를 2000개씩 했다고요? 1000개씩 네, 매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걸려도 이제 호흡을 최대한 짧게 해서 시간을 항상 줬어요. 그거를 매일 1초라도 단축시켜야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1000개를 하는데 하다가 걸리면 잠깐 우리가 좀 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해 네, 거잖아요. 네. 호흡 되면 바로 해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 성남 서킷에서 이거 얘기를 들었는데 성남 일화 시절에 김학봉 감독 시절에 그러니까 1초라도 매일 줄여라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쓸 수 있잖아. 네. 내 느낌상 어저께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3초 오늘 줄였으면 내일 또 2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런 계획을 전혀 못 세우는 거잖아 이건 지금 못 세우죠 네. 일단 줄넘기 일단 1000개고 네. 호흡시간이 또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네. 시간을 못 보니까 네. 줄일 수도 없고 일단 네. 그래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일단은 네. 뭐 그걸 줄이라는 말을 안 하고 네.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일단 최대한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1초씩 줄여 이러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첫날 늦게 했지 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했지 네, 그때부터 좀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1000개 하는데 보통 몇 분 걸려 나중에? 처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걸렸다가 네. 나중에 한 17분 때 끊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한 번도 안 걸리고 500, 한 24개까지 해봤고 524개를 안 걸리고 한 번에 야, 그러면은 천지 금방 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쉬웠어요. 네, 그때는 진짜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가 그게 나라면 그때부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줄넘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초생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이렇게 자 20분 딱 해가지고 시계 딱 보면은 진짜 20분 되게끔 연습을 잔머리에 물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축구 선수가 안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체력이 늘면서 같이 좀 늘었어요? 이제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또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1대1 같은 경합 싸움에서 제가 항상 고개를 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당연한 사람으로서는 본능 아닙니까? 그게 본능인데 네. 이제 네. 그때 골프 코치님께서 그걸 또 고쳐주시겠다고 네.
얼굴에 다 찼어. 진짜 얼굴에 찼어. 그 작은 박스에 볼을 이렇게 두 개 두고 네. 덮쳐 이런 다음에 덮칠 때 그냥 슈팅을 때리셨거든요. 그냥 뭐 얼굴이건 어디건 그냥. 네, 일단 손으로 가요. 근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네. 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얼굴 딱 맞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딱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물이 많았거든요. 서럽지. 울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네. 그 다음 날 또 경기였거든요. 네, 그때 딱 1대1 상황이 났는데. 딱 치고 오는 상황에서 제가 덮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전날에 맞은 게 있으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 피하고 그냥 가서 막은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이제 끝나고 코치님께서 거봐 이제 너가 이제 달라질 거라. 아, 한 단계 넘는 올라간.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동 학대처럼 느껴지는 처음부터 학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운동선수를 키우는 거는 또 다르니까. 네. 네. 야,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러면은 좀 그런 겁이 많이 좀 없어졌어요? 네, 겁은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게 작년에 이제 훈련할 때 얼굴을 한 20대 맞았어요. 아. 1년 동안. 그냥, 아니, 손으로 맞았어요. 이제는 얼굴로 나눠서. 이제는 그냥 얼굴로 때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제 뭐 훈련하다 보면 가까운 데서 이제 강하게 때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민기 같은 경우는. 아니가 피해요, 일단. 아. 근데 저는 이제 피하지를 못해요. 몸에 체득한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공이 얼굴로 날아가는데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아. 부탁인데요. 잘생긴 얼굴 그리지 마세요. 그럴 거면 우리 두 명, 그냥. 예, 예. 저는 사실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를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공을 진짜 무서워했는데 저한테도 진짜 열충샷 하라고 한 다음에 제 얼굴에다가 이 스파이크를 막 엄청 때리면서 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3년 하는 거 그만뒀어요. 아니 근데 사실 줄넘기 많이 하면 저희 같은 작은 사람들은 항상 야 키클라면 줄넘기 많이 해 그러잖아. 근데 고3 때 2단 뛰기를 막 1000개씩 하는데도 그때는 키가 안 컸어요? 네,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점프력이랑 체력 키우기 이었지. 그래서 김인성 님이 더 잘할 키가 없어서 목이 자란 거냐? 목이 좀 길어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목으로 뭔가 이렇게 키를 더 많이 키운 그런 거군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김혜성 님이, 아니 참, 친구 지인분들이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혜성 님이 얼굴 부은 거 카톡으로 그만 보내주세요. 버겁다. 라고 했는데, 신영분이 성수 목이 좀 길기는 해. 얼굴 부은 거를 많이 보낸다고요? 네. 막, 이렇게 공 맞고 부은 거 이런 거를 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훈장처럼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게 좀. 약간 좀, 예. 좀 위로 좀 해달라. 보내는데 항상. 얼굴 왜 그러냐? 아 근데 왜냐면 그거를 사실은 선수로서 한 단계가 성장한 거지만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말 안쓰러울 것 같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거 좀 어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저 입술 찢어진 적도 있고 코뼈는 부러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다른 건 거의 말씀 안 반대를. 코뼈 부러졌었어요? 네, 코뼈가 아예 아작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세우는 김에 약간 실리콘을 좀 넣은 겁니까?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되게 똑같은데? 네. 아빠 코를 닮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게 얼굴로 얻어 터졌는데도 이 얼굴이면. 그쵸. 그전엔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J리그, 리그 이제 거기 그 A팀에 갔을 때 가자마자 이제 왜냐면은 클럽 축구 선수로다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된 거잖아요. 네네. 딱 그게 좀 실력이 확 나던가요? 일단 겁부터 났죠. 저는 이제 뭐 한국 리그도 아니고 일본 리그이다 보니까 용병이니까 20살짜리 갑자기 용병이 된다고 하니까 일본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겁이 난 상태로 가긴 했었죠. 이제는 좀 일본어 좀 하십니까? 네, 이제 일본어는 거의 일상대화는. 다음에 저희 일본 여행 갈 때 좀 같이. 안 그래도 제가 민기 가이드 한번 해줬거든요. 오사카 같이 여행 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글리코산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네, 한 200장 찍은 것 같아요. 거의. 네. 배도 좀 타고, 그리고 동키호테 가가지고 저기 성인용품점 구경 한번 하고. 예. 네. 있나요? 아, 있어요. 오사카에? 예, 예. 아, 그 오사카에 그 일본 뭐 마라톤 같은 느낌? 그거 말한 게 글리코산. 글리코산. 예, 예, 예. 가면 저기 미아라 야스으로 신발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아, 정민기 선수랑 일본
놀러 둘이 놀러 간 적 있어요? 네, 작년에 시즌 끝나자마자 네. 바로 여행 갔었어요. 아, 둘이요? 네네. 어, 둘이 엄청 친하구나. 네, 네. 작년 1년 동안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에히메 FC인가요? 여기를 이제 사실 한국 축구 팬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아, 어디 있는 팀이고 좀 어떤 팀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뭐 어디 저기 제가 항상 어딜 가든 저희 일본에서 6년 살았다. 네, 어디 있었냐? 에이메 있었다. 거기 어디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에이메 도시 이름이에요? 네, 도시 이름. 예. 어디 옆에 있냐? 거기가. 어디 옆에 있지도 않아요. 거기가 심지어 이게 그 일본이 네 개 섬이 있잖아요. 그렇죠. 홋카이도가 있고. 네, 북해도 저기 본섬 하나 있고. 네, 본섬 하나 있고 규슈 있고 시코쿠 있고. 그 시코쿠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섬 섬이에요. 네. 이거? 아, 일본은 그냥 섬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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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섬이구나. 난 영국이 섬인 줄 알았어. 아, 아, 그 밑에 있는 섬. 네, 그 중에 제일 작은 섬. 네 개 섬 중에 제일 작은 섬 안에 있는 에이메 현안. 어, 예. 예. 아, 거기 있어. 아. 그러면은 저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따뜻한 동네 아닙니까? 아니,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거기가 그러면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키나와 괜찮습니까? 아, 오키나와도 멀어요. 거기 멀어요? 네, 오키나와는 또 규슈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네. 규슈도 또 멀고. 어, 가고시마 어딘가? 가고시마 규슈인데 네. 여기 그 규슈 맨 밑에 네. 그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배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아, 네. 아 이거 지도를 네, 제가 지도를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네. 김혜성님 한마디가 정말 웃기네요. 네. 그 섬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아, 근데 진짜 그 일본에서 네. 정말 인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좀 네. 일단 애칭이 뭐였어요? 아, 뭐 유현 그 수원 FC에서 뛰던 네. 유현 골키퍼는 뭐 현상 막 이랬고 아. 그 김현 선수는 겐짱이었고 아. 박성수 선수는? 아 저는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냥 송수. 아 송수? 네. 송수. 그냥 송수라고만 불렀던 거. 아니 스바라시. 네. 아 거기 신우키 우동이 아니 산우키 우동이 유명해요? 아 그 옆에 산우키 그러니까 에이메 현 옆에 산우키 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동이 유명해가지고. 아. 아, 그 짬, 나가사키. 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네. 에이메는 뭐가 유명해요, 거기는? 거기는 귤이 유명해요. 귤이요? 네, 귤이 진짜 유명해요. 제주도가 유명해요. 더 맛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제주도랑 제주도랑 맛있어요. 아, 그러면 귤 말고 뭐 관광지나 이런 것도 있나요? 거기가 이제 도고온천이라고 해서. 아, 온천? 네, 거기가. 도고가 온양온천이 이제... 도고온천은 저기 아산에 있는 그거 아닌가? 예. 네. 그렇죠. 거기 있는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온천이. 센가치로 그 건물의 모티브가 된 온천이어가지고 아 그래야 나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여행을 되게 많이 오더라고. 아 나 봤어 어 유튜브에서 봤어. 형이 애니를 본다고요? 아, 유튜브에서 센가치로에 나오는 거기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로 잠깐 본 기억은 납니다. 그것도 예능 같은 데서 한 번씩 나왔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그 누구였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누구라고 합시다. 네, 박태모. 정답 박태모. 아니 축구 선수인데 네. 그분이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여행 오는 걸 이제 촬영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튼 여행을 좀 많이 오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에이메에서 좀 축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네. 에이메에 대한 이제 네. 지리적인 설명과 네, 네. 특산물 이런 얘기 들었고 아 그러면 에이메에서 몇 년 하는 거죠? 제가 에이메에서만 5년 동안 있었어요. 5년 동안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J3로 간 거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이제 6년 차 때. 그럼 거의 A맨 사람이라고 말해. 그쵸. 괜히 A맨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 왜냐면 나는 그냥 한 2년 있다가 딴 데 간 줄 알았죠. 근데 5년이면, 왜냐면 보통, 그 일, 뭐라 해야 돼? 그 직업군인도 한 부대에, 한 지역에 5년을 못 있거든요. 네. 야, A맨 5년 있었으면. 네, 꽤 오래 있었죠, 한 팀에. 그러면 에이메에서 이제 1년, 1년 뭔가 이렇게 적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건 느껴졌어요. 왜냐면 5년째는 거의 이제 완전 뭐, 너무 편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년 차 때는 너무 힘들었고요, 솔직히. 네. 너무 힘들었고, 2년 차 때는 이제 제가. 십자인대. 네,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2년 차 때 십자인대 나가고 3년 차 때 씹어먹은 썰 좀 부탁드린대요. 아, 저 예, 그러니까 예. 3년 차 때 46경기를 뛰었다고요? 예. 네. 그 얘기 하시면서 일본어 배우면서 한국어 까먹은 썰도 같이 좀 부탁드려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네, 네. 네, 그때 이제 십자인대를 다치고. 2년 차 때? 1년 차 끝나고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네. 훈련, 이제 몸,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화부장님께서 몸 잘 만들어 와라.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몸 잘 만들어 해서 이제 훈련하다가 한국에 훈련하다가 네.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진짜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쵸, 몸 잘 만들어 오라고 당부를 받고 딱 훈련을 했는데 몸이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1년차 때는 몇 경기 정도 나갔어요? 그때 아예 아예 한 경기도 못 나갔어요? 그때 이제 벤치만 두 번 들어갔고요. 아, 아예 벤치에도 못 왔고 그냥 일반 관중석이나 이럴 때가 훨씬 많고. 훨씬 많았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2년차 때 그렇게 갑자기 부상 당하니까 구단에서 이제 그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이제 기다리는 것만 2주 동안 기다렸고. 아, 그 계약을 계약을 연장할지 여기서 끝낼지를 구단이 정하는 거죠. 네, 네. 이제 왜 그게 왜 오래 걸린 줄 알아? 일본이 도장 문화가 발달했어. 네. 도장을 찍느라 성숙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스바라시였는데 이거 결제 받느라 좀 걸리긴 했겠네요. 네. 네. 처음에 3년 계약으로 갔는데 갑자기 해지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십자인대까지 다쳤는데 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되게 2주 동안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구단에서 기회를 주겠다 해서 이제 계약서 또 사인을 하고 또 수술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재활을 하고 이제 6월 달에 넘어가게 된 거죠. 아, 그럼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1년마다 이제 계약서를 수술을 하니까 연봉 계약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완전 깎았겠네 그럼 또.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좀 올려주더라고요. 10만 원이요?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아니고요. 네, 10만 원. 10만 원. 네. 그러니까 제대로 좀 만 원. 네. 아니 그래도 월급 올랐네. 물가 상승률을 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2년 차 때는 뭐 재활하고 뭐 하느라 할 게 없었겠네. 네, 그리고 또 재활하는 사이에 골키퍼 한 명 더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골키퍼 다섯 명이 된 거예요. 제가 가니까. 와, 이거 누가 봐도 약간의 무언의 압박 같은 느낌이고. 네, 그래가지고 연습 게임도 22분 뛴 게 다였어요. 그때는. 2년차 때? 네, 2년차 때. 복귀를 해도 2년 그 연습 게임을 거의 못 뛰다가 22분 딱 한 번 뛰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16년도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2년차 때 22분 그거 딱 한 번 뛰었는데 3년차에 그걸 어떻게 씹어먹어요? 리그를? 아니 근데 2016년이라고 그랬잖아. 네. 2016년에 저희가 이 스포츠뉴스를 처음 만들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어. 우리 2016년 7월달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힘들었고. 네. 네. 그러고 이제 또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3년차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계약의 마지막 해인 거잖아요. 네, 마지막 해죠. 아니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고2 때까지 만세 꿀먹고 못하다가 고3 때 뭔가 여름에 뭐 하나 빡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마지막 해에 프로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다가 세 번째 해에 딱 터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운이 좋았던 게 그 전년도까지 계셨던 감독님이 이제 잘 되셔서 좋은 팀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골키퍼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구단은 그걸 몰랐어요. 구단은 몰랐어요. 구단을 끝까지 모르다가 이제 1월 초에 그걸 알니까. 아, 그러니까 감독 나가면서 감독님이 뒤에서 뭐 야,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거를 나중에 1월 달에 안 거예요? 네, 이게 그걸 이제 1월 달에 안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일본의 조축개축 같은 방송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적설 방송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두 명을 자른 거예요.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게임 못 뛰었던 선수의 정리를 두 명을 했고 네네. 주전 한 명을 일단 딱 주전 한 명이 주전 한 명과 이제 박성수 선수로 한 시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독이 이직을 하면서 그 골키퍼를 그냥 홀랑 데려간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활하는 중간에 왔던 골키퍼랑 저랑 이제 그 대학교에서 온 골키퍼 이제 셋이 경쟁을 하게 됐는데 그 대학에서 온 골키퍼가 첫날 운동하다가 갑자기 근육 부상을 당한 거예요. 밤마다 막 찌는 거 아니죠? 저는 온지도 몰랐죠. 자, 지금부터 약간 이제 슬슬 잘 풀리는 이제 그 조짐이 보이고요. 네. 이제 약간 3대가 끝났어요. 이제. 네, 자, 이제부터 한번 이제 좀 재밌게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골키퍼 두 명이잖아요. 저 이제 경쟁률이 많이 줄었네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전년도에 22분밖에 못 뛰었으니까 경기 감각이 없었는데 슈팅 게임 같은 거 이제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네. 네. 교체가 없어요. 네. 너무 힘든데 이게 점점 감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강제 레버비죠, 네. 네. 그 게다가 그때 이제 골키퍼 코치님께서 또 저를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감독님 새로 오신 감독님이 네. 약간 좀 열정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슈팅 게임을 하면
마이 볼 이런 거를 네. 제일 크게 부른 사람한테 볼을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저는 약간 소심해가지고 네, 네. 작게 말하니까 갑자기 코치님이 끝나고 네. 너 뭐 하는 거냐고. 아. 너부터 공격하면 골을 찬스가 생기는 건데 네. 왜 먹을 찬스를 주냐. 아. 너는 프로 선수 골퍼 아니다. 아. 일본 코치가? 네네. 그 일본어를 어떻게 했는지. 아, 그건 좀 부끄러운데요. 아. 아.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되게 그때 많이 멘탈이 약해졌었는데 네. 그걸 또 이제 오후에 그 오전 운동이 그렇게 되고 오후 운동 때 이제 슈팅 훈련을 했는데 네. 제가 또 막는 게 되게 자신 있었어요. 이제 또 그렇게 혼을 나고 나서 또 이제 이를 갈고 슈팅을 막았죠. 근데 막고 나니까 갑자기 감독님께서 오셔서 네. 브라보 선수 이런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갑자기 연습 게임이 원래 이제 로테이션으로 예, 제가 전반전 뛰면 그 다음에 제가 후반전 뛰고 이렇게 예, 돌아가던 게 예. 전반전 떴던 게 또 제가 또 전반전이고 이게 뭐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프로에서 예. 예, 예. 이게 뭐지? 했는데도 제가 저는 이제 좀 나태해지기 싫어가지고 예. 아닐 거다 나는 주제는 아닐 거다 라는 생각에 끝까지 그냥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계속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막전 전전주에 네. 1부 리그랑 6게임을 뛰는데 네. 갑자기 제가 90분을 뛴다는 거예요. 오, 야, 전 시즌에 다 합쳐서 22분 뛰던 네. 선수가 네. 야, 90분을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90분 경기 뛴 게 프로 와서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지금 약간 고3 때 이후에 없겠네. 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졸라 재밌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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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긴장을 엄청 하고 갔죠. 네. 갔는데 또 그때 운이 좋게 네. 2대로 이긴 거예요, 저희가. 2부 팀을. 2부 팀을. 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좀 이제 가슴이 또 떨려오기 시작했죠. 아, 심장이. 오. 이러다 진짜 개막전 뛰는 거 아니야? 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제가 머리가 엄청 네. 지저분했어요. 아. 근데 머리를 못 자르겠더라고요. 아, 뭔가 네, 루틴 또 징크스 네, 루틴. 네, 네, 네. 잘랐다가 네. 내가 잘리면 어떡하나. 아. 그거 되게 심해. 지금 나름 회심의 드립을 친 건데 우리 반응이 시원치가 않았어.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머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었던 바스부터 스타킹 다 똑같은 거 맨날 이런 거 막 그런 거 루틴 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전주의 연습 게임을 이제 개막전처럼 가져가는데 네. 그때도 제가 90분을 다 뛰었거든요. 오. 근데 그런데도 저는 어머니한테 네. 경기 뛸 것 같다 말을 못했어요. 아, 설레발 치는 것 같고. 네, 괜히 네. 오셨다가 내가 만약에 벤치에 있는 모습 보시면. 아, 그것도 무슨 뭐 서울에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일본까지 와서. 네, 그래서 네. 설레발을 못 치다가 네. 경기 이제 3일 전에 좀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바로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랑 오셨나요, 일본으로? 아버님은 이제 아버지는 네. 일 때문에 못 오셨고 네. 어머니만 이제. 와. 근데 네. 그 에임에 가려면 비행기 어떻게 타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항이 있었어요. 아, 에임의 직항이 네. 있었어가지고.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에임에 같이 있었던 선수가 인천의 강윤구 선수 혹시? 아, 그게 1년 차 때. 예. 네. 네. 그리고 만화부도 있었어요? 사이토 만화부는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에이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휴가 때마다 놀러 오더라고요.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서 네. 그때 인사를 했는데 네. 또 우연히 작년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때 예. 만나서도 인사를 했죠. 아, 그렇군요. 손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야. 그랬었죠. 야, 3년 차 때 그래서 딱 그 개막전. 네. 어디랑 했어요? 그럼? 그때 카나자와랑 경기를 했는데 네.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경기 내용이 아예 기억이 안 나고 일단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제 웜업 하는데 네. 호흡이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들어갔는데 네.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네. 끝나고 보니까 1대0 이긴 거예요. 무슨적으로? 네. 이거 되게 지금 저 오랜만에 그 얼마 전에 그 만화 슬램덩크 보면서 지금 그거를 잘 느끼는 것 같아 지금. 네. 당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런 거. 야. 근데 이 와중에 네. 진짜 박성수 선수의 네. 형이랑 네. 김혜성 선수랑 네. 채팅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김혜성 선수가 야, 내 중거리 슛이 큰 건 했네. 모든 것은 내 슛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네. 형님이 네.
고맙다 희성아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 두 분은 예, 알아서 놀라고 하겠습니다. 하시고, 자, 우리 이 얘기 좀 더 집중을 해봅시다. 네. 네. 그래서 개막전을 무실점으로 이겼고. 네네. 그때는 아. 무실점 이겼는데 네. 이제 경기 이제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끝나고 하이라이트 봤는데 네. 막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냥 뭔가 경기를 주도했고 네. 팀이. 뭐 특별한 이제 위기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아, 예, 예. 근데 다행히 저희 팀이 이제 좋은 경기력을 아, 예. 해줘서 저희가 네, 무실점을 예. 이길 수 있었죠. 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시즌에 40몇 경기를 뛰었어요. 41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어머니가 집으로 못 가고 그냥 일에 사로 써지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일이 있으셔서 아, 네, 다 넘어가셨는데 예. 네 그랬어요. 41경기를 야 41경기 뛰면은 일단은 너무 감사한 마음도 크겠지만 한 뭐 20경기쯤 넘어갈 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내 자리고 같은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J2 리그에서 최연소 골키퍼였고 그렇죠. 아~ 그 당시에 J1, J2 통틀어서 최연소라고 네. 들었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최연소 골키퍼였고 그만큼 제가 경험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매 경기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만족해서 끝난 경기가 없었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쉬고 다음날 팀에 가면 골프 코치님이랑 미팅을 1시간 반 동안 경기를 1시간 반 떴는데 미팅을 1시간 반을 해요. 약간 제1위기 아닉스 감독 그 정도 그 생각했어요. 예. 혹시 아닉스 감독님이 거기 계시나 길어서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진짜 저는 진짜 매 경기가 힘들었어요. 1시간만 미팅을 하면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뭐 어디 뭐라는 거? 뭘 해요? 듣는 시간이 훨씬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이땐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다시 돌리면서 네, 다시 돌리면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플랜이 좋았다 이런 거 계속해라 이런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3년차 하면은 통역을 대동하고 합니까? 통역은 저희가 2년차 때부터 없었어요. 오, 스바라시. 아니, 그때 이거는 약간 너무 선수로서 훌륭한 거지만 그 통역은 박성수 선수가 일본어를 배우는 바람에 잘린 거 아닙니까? 아니, 잘린 게 아니에요. 제가 네, 1년차 네. 때는 거의 일본어를 많이 잘 못했었는데 아, 네, 네. 그때 이제 통역형이 이제 매니저 일까지 같이 했거든요. 아. 많이 힘들어 보였었는데 네, 이제 또 네. 다른 팀에서 좋은 네, 그게 있었어가지고 네. 가고 근데 구단에서는 이제 통역을 안 구해준 거죠. 그럼 3년차 때도 어느 정도 그럼 의사소통 다?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인 선수가 그때 혼자 남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선수들이랑 막 밥 먹고 어울리면서 조금씩 더 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는 게 K리그에 있는 한국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그때 있었던 일본 선수들하고 좀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달라요? 쉴 때나 이럴 때도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나요? 스타일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확실히 확실히 한국 선수들이 더 정이 있고 같이 어디 같이 하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약간 일본은 진짜 마음 맞는 선수 한두 명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럼 박성수 선수는 뭐 혹시 좀 그런 선수들이 있었나요? 마음이 맞는 선수들이? 일본에서요? 예, 예. 일본에서 진짜 친했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일본이요? 그 야마자키 코스케라는 선수인데 네, 네. 이번에 그 1부 리그 이적하더라고요. 사간도스. 1부 리그 어디 갑니까? 사간도스. 아, 사간도스. 아, 예. 이적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기 처음에? 나왔어요. 아, 네. 안 나왔어요. 제이리그 이적을 가는 건데 제이리그 이적을 중에 혹시 안 나온 거 아는 거 없나요? 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사간도스 갑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3년차 시즌에 41경기 뛰면서 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진짜 좋았던 건 또 어떤 거였어요? 일단 좋았던 거는 진짜 제가 그 전년도에 거의 반 이상을 쉬었는데 네. 경기를 데뷔전을 뛸 수 있었고 네. 그렇게 뭐 남들이 오고 싶어하는 리그에서 경기를 네. 뛰었다는 건 너무 네. 너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네. 진짜 네. 근데 되게 아쉬운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 좀? 약간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좀 어렸다는 그 생각이 예. 저를 그걸 이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난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을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좀 더 자신 있게 했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일본 가서 혹시 연애는 좀 하셨습니까? 내가 봤을 때 번호가 는 거 이유가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예. 그리고
거기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날씨 따뜻하고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겠어. 막 맛있는 것도 많고. 와, 거기 가면 되게 꽁기꽁기해지죠.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게 서울에 멀쩡하고 혼자 그러니까. 살았죠. 네? 혼자 살았죠. 아, 혼자 살았죠. 아, 혼자 살았는지 둘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이거 얼마나 좋은 조건이. 그리고 매달 월급이 10만 원씩 올랐어요. 모든 조건이 다 그리고 갖춰지지 않았나? 아, 근데 5년 동안 연애를 안 했어요. 그 일본에 사는 분들이랑은 안 하고. 한국분이랑. 교포분이랑. 아니요. 아, 한국에 사는 진짜 한국인입니다. 아, 장거리 연애를 하셨구나. 어디야, 저기 승무원. 승무원이야, 승무원이야. 딱 봐도 승무원이야, 이거. 아니, 날이 딱 항공을 많이 태우러 갔나요? 아, 여튼 뭐,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러면, 외국어를, 외국어가 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확실히 그 나라에 살아보는 게, 네, 그 나라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성이면 좀 더 좋고. 그래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야, 진짜 시간이 막 휙휙 지나가고 있어요. 한 시간이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 지금 제이슨이 얘기 되는데 지금. 좀 빠르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면 근데 그리면서 A매에서 2년 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전을 살짝 좀 놓친 건가요? 네, 그때는 이제 실점이 많았어요. 그 제가 경기 뗐을 때 그 네. 클럽 최다 득점 했는데 네. 실점이 좀 많았. 어떤 게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골키퍼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다 해서 네. 이제 베테랑 골퍼를 영입을 한 거죠. 그분한테 저는 이제 많이 배워라는 입장으로 네. 네. 벤치를 계속 있다가 네. 이제 중간에 이제 감독님이 바뀌면서 네. 이제 빌드업 축구를 되게 중요시하는 감독님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발밑이 별로 좋지 않았군요. 네, 진짜. 제가 1년 차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일본은 패스 게임을 같이 하는데 네. 오면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볼 받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후 네. 4년 차 이럴 때는 이제 좀 뭔가 빌드업 위주로 하면서 살짝 좀 밀려나면서 좀 경험 있는 선수가 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5년 차 때까지는 기회를 못 받았죠. 벤치만 몇 번 들어가고. 야,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 돌이켜봤을 때 3년 차 때 40몇 경기가 떴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꿈만 같은 일이고 네, 야 나 네. 그때 어떻게 했지? 와 이런 생각도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좀 어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때가 진짜 잘했던 거구나 좋은 기회였던 거구나 좀 더 소중하게 할 걸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 또 기회가 오면 더 소중하게 네,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예, 최경 코치님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5년 하고 나서 제이슨이 네. 예, 네. 임대를 가게 됐는데, 네. 이제 그 팀이 2에서 3로 강등되는 팀이었어서, 네. 이제 2에서 3로 강등되는 팀은 대부분 이제 구단에 돈도 많고, 네. 경, 네. 재정 상태가 좋고,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좋은 네.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팀에서 저를 이제 오퍼를 해주셔서, 거기로 이제 임대를 가게 됐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거는 3년 계약했다가 그 다음에 3년 재계약했나요? 예. 근데 마지막 시즌에 이제 임대 간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임대 갔다 와서는 이제 그 계약 만료로 이제 끝난, 딱 마무리됐고. 네, 그거네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구로 간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딱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아직 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 군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다. 무릎. 그렇죠. 제가 거의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맞,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인데 부상으로 이제 병역 면제 네, 면제를 예. 네. 그래서 이제 대구로 돌아오게 됐고. 네, 제가 그때 이제 J3에 있을 때 그 팀에서 남아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대구에서 오빠가 오니까 이제 이러실 것 같았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시리가 가는 거라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하니까. 네. 아 대구 큰 물에서 한번 놀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적을 하게 된 거죠. J3는 뭐 J2에 비하면 좀 많이 좀 열악합니까 환경이? 이 그게 또 이제 구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기후라는 팀은 J2 못지않게 관중도 항상 5천 명씩 들어와 주시고. 3부리그. 네. 와. 그러면 에이메는 한 3,800 명 정도. 와. 네, 제이트 제일 적은. 네. 제일 적은 게 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로 오게 된 과정은 뭔가 이렇게 뭐 구단 쪽에 제약이 있었어요? 아니면 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에이전트를 옮기면서 네. 네, 상의를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건 국가대표고 네. 또 1부 리그 이러다 보니까 네. 좀 더 빠른 길이 어느 쪽일까요? 했을 때 네. 국내에 이제 1부 리그 와서 네. 여기서 뭐 몇 경기라도 뛰고 네. 하는 게 더 이제 다시 뭐 국가대표를 노려보고 아. 이런 게 낫지 않겠나 네. 하셔가지고 이제 네. 대구로 가게 된 거죠. 어. 대구에서 또 오퍼가 오기도 아. 했고. 네. 에이전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저기 박호 그다음에 뭐 전에 아마노 선수도 있었고 홍일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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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영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구 그러니까 한국 프로 무대는 처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 이제 7년차 된 건데 처음. 네 맞아요. 7년차에 처음이었죠. 네. 어땠어요 한국 오니까. 한국에 일단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구단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항상 일본어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한국어 인터뷰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 쓰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네, 네. 계속 일본어처럼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한국 표현도 일본어처럼 뭔가 하는. 네. 네. 한국어로 하는데 일본어처럼 쓰니까 좀. 예를 들면 뭐 어떤 거고요? 교포같이 써버린다. 지금 밥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 어디 있어? 아니 와르 마시고 어디 갔어? 인터뷰할 때 인터뷰할 때.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적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방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퇴단 이런 표현을 써요. 맞아 맞아. 그런 다른 표현들이 좀 있죠. 네 맞아요. 에, 그래서 에. 이제 인터뷰하는데 진짜 머리가 새하얘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구단 직원분들께서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교포 왔다고. 한국말 잘 못한다고 그렇게 오해가 생긴 거죠. 그때면 안병준 선수가 한국 훨씬 더 잘했잖아요. 아니 마사 마사가 그랬어요. 네.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뭐냐 그 한국어를 까먹었다라는 일하는 뭐예요 그게? 그게 아마 이걸 거예요. 아. 네, 그게 아마 이걸 거예요. 진짜 인터뷰를 하는데 네. 한국어가 안 나요 그때는. 진짜 그때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인터뷰도 잘 안 돼가지고 그 기사에 보면은 교포 같은 억양이다. 그거 보고 진짜 아닌데. 그랬군요. 6년 살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준 교포라고 볼 수 있는 세월이라서.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또 대구는 정말 그 일본과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예. 굉장히 또 가족적인 구단이고 예. 조광래 대표이사가 마 한디 해라 예. 이러고. 그게 약간 일본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한디 해라. 그리고 또 이제 대구의 골키퍼 코치는 저기 이용발 코치님 네. 또 두 번 쓰고 또 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코치님이었거든요. 네. 많은 게 좀 한국에서 뭐 새로 적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 적응이잖아. 네. 그렇죠. 네. 일단 동계훈련부터가 일단 추운 데서 그때는 이제 해외 못 나가니까. 아 코로나 때였구나. 네. 일본은 그래도 따뜻한 데로 가면 많이 따뜻하거든요. 네. 근데 추운 데서 하는 게 일단 적응이 안 됐고요. 네. 남해 상주면의 저기 비치 펜션.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웨이트를 따로 그러니까 잘 안 했어요. 웨이트 훈련. 아, 일본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무게를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냥 코어다 이런 거 많이 하지. 막 무거운 걸 들고 하진 않는데 흔히 우리 선수들의 표현으로는 깔짝깔짝 정도. 네, 정도 하는데 오전마다 웨이트를 하고. 그래서 몸 부서진 줄 알았어요, 그때. 그거 적응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안 되겠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구는 막 해변에서 뛰고 막 이러지 않나요? 아니, 다행히 해변은 제가 AMA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해변은 뛸만 했어요. 그래요? 네. 웨이트는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랬군요. 야. 근데 이제 사실은 대구에서는 리그는 못 나왔고. 네네. 네. 근데 이게 너무 희한해요. 리그는 못 뛰었는데 뭐 FA컵은 뛰었고 근데 네. ACL을 네.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네. 출전했던 경기가 필리핀 유나이티드 시즌이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네. 상황이 네. 그게 이제 다 모여서 그거 할 때였죠? 네,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모여서 이제 그때는 우즈베키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네. 네, 경기를 예선을 다 치렀죠. 15분 10분 아닙니다. 네, 15분입니다. 15분. 15분 무실점? 네. 무실점이죠. 야 ACL 무실점에 빛나는 예. 박성수 선수하고 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구에서는 뭐 이제 적응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이제 리그 못 뛴 게 좀 아쉽긴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었죠.
좀 기회를 받았으면은 좀 더 이제 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팬들도 그때 많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팬분들께 좀 제 실력을 좀 제가 계속 제리가 있었다 보니까 한국 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왔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승부다. 네. 근데 뭐 지금도 뭐 대구 선수라고 좀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네, 그 대구 선수들 친한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뭐 장성원 선수나 아. 그 김진혁 형이나 아. 그 조진우 선수나 아. 이렇게 다 친해가지고 연락. 네, 정치인 지금 김천 갔는데. 네, 네, 네. 네. 엄청 놀렸겠네요. 네, 많이 놀렸어요. 자, 한 시간 10분 만에 이제 안양 입단 얘기를 해요. 와, 왜냐면 너무 인생이 좀 이게 굴곡지고, 예. 많아가지고, 이제 안양 얘기가 두 시간 만에. 근데 왜냐면,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안양에 온 거죠? 네네, 작년에 22년에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제 안양에 오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제 대구에서도 뭐 아직 계약 기간이 남긴 했었는데 네. 저는 더 이제 또 기회를 찾아 떠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또 마침 이제 그때 양동원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안양에 빈자리가 네. 생겼고 네. 그때 이제 때마침 이제 저도 이제 팀을 찾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양에 오게 됐죠. 아다리가 잘 맞았네요. 네, 네. 그때. 예. 네. 근데 이제 안양은 사실은 이제 뭐 정민이 선수랑 나이 차이는 어떠? 저랑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에요. 근데 동갑인데 딱 왔을 때 야 뭔가 확고하게 주전 자리를 확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네네. 이거 경쟁 만만치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그 전년부터 네. 대구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민기가 이제 잘하고 있었다는 네. 걸. 근데 그걸 알고도 저는 일단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대구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 경기를 못 뛰는데 네. 그냥 2번, 3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데 또 저는 도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네. 안양 왔고 네. 그때 이제 민기를 봤는데 확실히 네. 네, 잘 하더라고요. 네. 야,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보니까 수도권에 한 7년 만에, 7, 8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7년 만에. 많이 풍경이 바뀌어져 있던가요? 적응이 안 됐어요. 조용했던 곳에 있거나, 네. 이렇게, 일본에서도. 진짜, 특히 서울은 더 적응이 안 됐어요. 안양에서의 방송은 서울이라고 말고 수도라고 해주십시오. 예. 수도라고 해주십시오. 예. 네. 근데 왜냐면, 사실은 그 전에는 정민기 선수랑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죠? 동갑으로만 네. 알고 있어. 네, 동갑이구나.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갑자기 민기가 뛰면서 네. 동갑인 선수가 뛰고 있구나라고만 네. 알고 있었죠 그때는. 근데 와서는 사실 왜냐면은 이제 골키퍼들 사이 보면은 참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돼? 경쟁을 하면서도 또 동료이면서도 네. 같이 막 룸메이트도 많고 막 아니면 좀 사이도 진짜 안 좋은 선수들도 저는 꽤 보기도 했는데. 조금 어떤 사이였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도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동갑이다 보면 네. 경쟁 상대니까 좀 네. 가까워지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안양에 사인을 하고 네. 바로 벌교로 내려가는 네.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전화가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누구자고 받았는데 민기인 거예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네, 모르는 번호로? 네. 전화가 와가지고 민기 하려는데 네. 뭐 경쟁이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승격하자. 승격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단 잘 부탁해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때 좀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 전까지는 뭐 따로 인사를 나누거나 그랬던 적도 네, 전혀 서로 알고만 이제 저런 친구가 있구나. 얼굴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네.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랑은 좀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저한테 쓰면 약간, 왜냐면은, 약간 삐뚤어진 마음으로, 감독님이야, 뭐야, 왜 저래. 진짜, 어떤 친구는 처음 봤을 때 바지를 벗는데, 어떤 친구는 같이 승격하자, 그러고, 예.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오사카도 같이 가서. 1년만 있었지만, 이제 친해진 거구나. 되게 많이 친했어. 그러면은 딱,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제 벌교 현지로 내려갈 때 긴장도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가자마자 민기가 왔구나 이렇게 딱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야 도대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민기가 다 챙겨주겠다. 네. 다행이다.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 왔는데 민기는 또 저기서 친한 사람들끼리 느끼고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내가 봤을 때 전화한 게 민기가 아닐 수도 있어. 민기의 형일 수도 있어. 약간 목소리 비슷해서. 그러면 누가 주로 처음 안양에 왔을 때 누가 잘 챙겨줬나요? 네, 승겸이 형이 그래도. 아 네. 임승겸 선수가. 네, 그 제가 경기 그 AM에서 경기 뛸 때 네. 그때 나고야에 여름에 이적해서 같이 경기 뛰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 승겸이 형도 얘기를 많이 해줬고 네. 그때 이제 룸메이트가 박재용 선수. 아 예예. 재용이었는데. 예, 예. 예. 챙겨주긴 챙겨줬는데 걔도 이제 신인이라고 거의 약간이만큼 바쁘죠. 네. 네. 탄탄한 도가주는 아니었어요. 예. 이랬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자리 잡은 정민기 선수 저쪽 막 다른 쪽에서 놀고 있고 예. 네. 다행히 밥 먹을 때는 앞에서 먹었어요. 아~ 예. 이 와중에 주종환님께서 성수야 한 시간쯤 하는데 언급이 없네 라고 했어요. 우리 종환이 형 예. 많이 잘 챙겨줬죠. 저희 예. 장비 관리 아, 예. 아, 주종환 장비관리사를 조금 칭찬을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요. 5초만 더 합시다. 일단 분위기를 되게 잘 띄워줘요. 아, 네. 항상 웃기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요구를 하면 항상 거기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금방 이제 다 해결해줘. 아, 항상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네. 안양의 주장비 화이팅!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정민기 선수랑은 어느 순간부터 좀 가까워졌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게 좀 있나요? 네, 그 동계 끝나고 이제 안양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시즌도 같이 동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거 없었구나. 별교에서까지만 해서 그냥, 네, 네, 네. 그냥 운동하고 그냥 네, 여기 남해에서 때까지 그때까지는 살짝 서먹서먹했거든요. 아~ 안양 가서 이제 훈련하고 이제 경기 좀 몇 경기 치르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원정도 같이 다니면서 방도 네. 같이 쓰고 하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정민기 선수는 좀 어떤 선수입니까? 앞에서 봤을 때 일단 세이빙 되게 좋아요.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고. 네. 인간적인 면을 물어봤는데 세이빙을 잘한다. 인간적으로 어떤 친구냐? 아, 사람 인간적으로. 아, 뭐 다. 네, 네. 인간적으로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되게 자기 사람 되게 잘 챙기고. 근데 또 자기의 그 선에서 벗어나면 네. 아예 그냥 손절. 진짜 그런 그게 확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다들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러고 했나? 정민 선수 전북에서 잘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예. 그만큼 또 이제 뭐라 해야 돼? 자기 이게 강한 사람들이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쵸. 골키퍼들은 조금 예. 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예, 딱 애고가 확실해야 예. 되고. 예.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면 사실은 지난 시즌에도 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몇 경기 정도는 조금 그래도 기회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민기랑도 이제 시즌 끝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즌 네, 끝나고 네, 네. 마흔 경기였잖아요. 예, 네. 스케 그 이게 네. 되게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네. 여름에도 되게 힘든 네. 상황이 많았잖아요. 네. 민기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이제 민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럴 때 자기가 아니라 제가 떴으면 더 잘했을 거다. 네. 근데 욕심이 났대. 근데 그 욕심은 솔직히 같은 골키퍼로서 네, 네.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때 사실 정민기 선수가 언론 인터뷰로 전 경기 전 시간 네. 출전해서 시상식 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을 때도 네, 있었는데 맞아요. 전 경기 전 시간을 많이 노렸죠. 네, 저조차도 그걸 아니까 네. 솔직히 그때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아쉬우면서도 응원하긴 했죠. 아, 이어지는 루이스 케이님께서 15,000원 후원해주면서 정민기가 누구냐? 박성수 가자. 아, 얼굴을 안 돼. 표정을 못 감추네요. 약간 대구 표현으로 치자면 정민기가 누구 이런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왜냐면, 그리고 시즌 끝나고 나서 둘이 오사카를 여행 갈 정도면 그 전부터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여행 한번 가자. 네, 시즌 끝나기 한 달 전. 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행 가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친분도 있지만 일본어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넘어가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민기 선수 제가 봤을 때 며칠 갔어요 거기? 예? 며칠 갔어요? 3박 4일. 3박 4일? 네. 3박 4일 동안 일본어를 할 이유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민기 선수. 근데 저는 그 정도면 정민기 선수가 네. 박성수 선수한테 네. 오사카 명물 대기 정도는 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민기 선수 좀 쌌겠죠. 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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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것 때문에 넘어갔죠. 그렇군요. 예.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이제 정민기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네네. 그 전부터 조금 어느 정도
그러면 박성 선수랑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민기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팀이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쨌든 남느냐 떠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민기가. 뭐 솔직히 뭐 성격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아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취에도 이제 그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 네. 민기가 이제 첫 클럽이 FC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떠나기가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 마음 알죠. 근데 제가 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친구로서 도전해야 될 시기지 않냐. 나이도 그렇고. 그렇죠. 도전하는 게 맞다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앞에 그 존재를 깔았겠지. 아, 내 입장을 떠나서. 뭐 내가 그게 아니라. 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수인 너를 봤을 때, 그건 도전이 맞지 않냐. 그 말하기 안 돼.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쵸, 그쵸. 괜히 내가 뛰고 싶어서 얘기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왜냐면 정말 진짜, 마음 맞는 동갑 친구로서의 조언 중에는 가장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예. 뭐, 근데 그렇다고. 아니, 1년 더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도, 왜냐면 또 내 입장도 있고. 살짝 껄끄럽죠.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제, 갈 때는 좀 어떻게 좀 작별식 이런 거 좀 했어요? 작별식을 한 5번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나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가 또 이제 그때 종현, 박종현 선수, 박재현 선수. 또 마지막에 같이 저녁 먹었어요. 근데 또 아직 안 간 거예요. 거의 5번째쯤에는, 야, 그래서 너 언제 가냐? 언제 가냐? 똑같이 말했어요. 언제 가냐고. 갈 때가, 가는 날, 전주에 눈이 펑펑 왔죠. 아, 예, 그쵸. 눈이 많이 왔어요, 그날. 예. 제가 그 앞에서 저기 전주 본병원 앞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 파파라치 셔츠. 이적서를 찍겠다고. 예, 눈이 많이 온 날, 또 그 와중에 정민기 선수가 그 병원이 8시, 9시부터인데, 네. 8시 반에 와가지고. 빨리 왔네. 설렜나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팀 상황을 잘 모를 때는, 정민기 선수 이제 이적을 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영입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골키퍼 쪽에 그렇게 네.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세 명으로 가겠다. 네네. 예, 그 세 명이라는 게 이제 박성수 선수하고 김태훈 선수하고 김성동. 김성동 선수가 이번에 선수잖아요. 네, 호원대에서. 예예. 요렇게 이제 3인의 경쟁 체제로 가겠다.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기대도 있을 거고 좀 뭐 부담도 살짝 있을 거고 좀 뭐 어떠신지 궁금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기대도 되게 크고요. 네. 그다음에 부담도 되게 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저랑 그 태훈이랑 네. 성동이 일단 믿고 네. 이렇게 가기로 이제 결정하신 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 기대에 저 일단 부응을 해야 하는 네. 게 있고 네. 네.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승격의 그 문 네. 앞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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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올해는 또 무조건 성격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근데 또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지금. 그리고 이제 안양 코칭 스태프들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 지금 개막전을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개막전에 나가는 골키퍼가 그래도 한동안은 정말 뭐 큰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 좀 뒤선을 잡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개막전을 서로 굉장히 욕심도 낼 것 같은데 좀 어때요? 그죠, 뭐, 선수라면 네. 다 그걸 욕심을 내야 되는 게 네. 당연한 거고, 예, 네. 다 진짜 친한 네. 동생들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평소 생활할 때는 네.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네. 경기장, 운동장 나갔을 땐 또 네. 경쟁하면서 또 네.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이제 말해주면서 네, 보완해가고 있어요. 개막전 때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네.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그냥 저기 마실 나가듯이 아들 경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저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되게 뭔가 이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마다 한 번씩의 뭐 나름대로 뭐 행운도 있고 뭔가 폭탄이 터진 시기가 제가 봤을 때 두 번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고3 때 한 번, 고3 때 이제 여름에 테스트 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에힘의 2년차, 에힘의 3년차 때 한 번. 야, 이 3년차.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번씩 오는 시기를 봤을 때는 정민기가 이제 팀을 나간 요 상황에서의 뭔가 그래도 약간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희 회사가 유사과학 요쪽에서 그리고 예, 아까도 뭐 술 담배에서 키 안 크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운대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지금 그런 시기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솔직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죠. 솔직히 기대 많이 하고 그만큼 또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준비를 또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기대만 하다가 경기에 뛰어서 또 결국엔 제가 못 해버리면 그 기회를 또 날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작년 동기 때랑 또 마음가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연습 경기 하면 어떻게 뭐 40분 하면 90분 뛰나요? 어떻게? 태국에 있을 때는 네. 30분씩 이제 나눠서. 아, 세 명이서 아주 네. 아주 그냥 네. 알차게. 예. 여기 사회주입니까? 여기 30분씩. 네. 30분 되면 얄짤없이 뺍니까? 네, 얄짤없이. 아, 세 명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아니면은 전반 후반 뛰고 한 명 쉬고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네. 그렇게 했었죠. 여기 와서는 조금. 엊그제 와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뭐 짐 풀고 이제 오늘 쉬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선수들도 다 응원하지만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안양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 한 시즌에 41경기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미 한번 경험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팬 여러분들 박성수 아직 원석입니다. 예, 덕질 빠르게 시작해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뭔가 진짜 올 시즌에 뭐 기회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 또 이제 중요한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올 시즌에 진짜 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 정도 좀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나요? 저는 베스트 11이 목표예요. 아, 리그 베스트 11. 네. 에. 그러려면 팀이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네. 에. 그래서 팀의 목표인 승격도 같이 이루면서 제 목표인 베스트 11도 같이 이루고 싶은. 예. 베스트 11에 투표를 해야 될 친구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예. 어저께 또 이제 K리그 1에 또 이제 주세종 선수를 다 표를 했다고 저희가 저희는 이제 투표 권이 좀 있어요. 아, 저는 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굉장히 이게 안양으로서는 승격이라는 게 영원한 숙제고 이제는 이뤄야 되고. 네. 예. 지금 뭐 내부에서도 왜냐면 지난번 시장님도 올해는 꼭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네네. 선수들끼리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어때요? 많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죠. 뭐 작년부터 해서 무조건 승격해야 된다. 승격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작년부터 만들어졌고 올해는 좀 더 단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주장이 동기 형부터 해서 네, 장용이 형 뭐 그런 형들이 앞에서 많이 이끌어주니까 뒤에서도 이제 많이 조용히 이제 따라가는 거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우리가 한 시간 반을 조졌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세요로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박성수 학사학위 정도는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까지 모르지만 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쫙쫙쫙 이 역사는 연전기 습득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잘 돼서 제가 국가대표 되고 막 진짜 더 큰 무대 가거나 아니면은 막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이제 어디 뭐 뉴스에 초대를 받아서 아 박성수 선수요 아 그 선수는 고등학교 때 이런 또 애완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쫙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아니 저희는 월드컵 개막하기 직전에 이거 편집해서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예, 네,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민 국가대표도 꼭 한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안양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들어왔는데 경기에 못 나서는 상황에서도 저를 응원해주신 분이 되게 많았고 그 응원이 되게 힘이 돼서 작년에도 언제든 경기에 나가면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
올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네. 팀인 팀의 그 목표인 네. 승격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스카마티 네. 아니야. 네, 아 이렇게 저희가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야 이게 예. 뭐냐면 정말 긴 시간인데. 박성수 선수가 에임에 있을 때 미팅 시간이 1시간 반이었어요. 아, 딱 그 시간이네요. 본인이 딱 했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의욕들도 많았지만 네. 축구 인생에 행복한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부터 행복해야죠. 예. 네. 아. 계속 잘 돼서 예. 자꾸 올라가서 또 소름 돋게 만났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예, 내일 방송 문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바쁩니다. 오전 11시 30분 네. 저희가 유튜브가 아닙니다 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네. 충남 아산FC의 올 시즌 새 유니폼을 단독 공개합니다. 네. 예. 왜 저희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충남 아산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약간 좀 막 미팅도 했어요. 네. 저희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방송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그건 다 너희들 탓이다. 예. 그래서 내일 네. 충남 아산 선수들이 새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촬영하는 곳에 찾아가서 네. 다 들쑤시고 다닐 겁니다. 네, 네. 김혜성 선수 그때 악플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가와서 네. 전화를 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김혜성 선수한테 전화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내일 전화하겠습니다. 혜성이한테 딱히 전화만은 없는데 네. 네, 주목해서 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일단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일단 들어가면 개부터 보일 거예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유니폼 상의를 입을 때 네. 원활하게 머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시 반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2시간가량 예.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인터뷰가 잡혀있죠? 예, 저녁에는 충남 아산의 영원한 주장 맞나요? 주장? 아닌가? 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든든한 예, 베테랑 예. 박세직 선수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수. 예, 인터뷰가 준비가 됐어요. 저희가 시간을 좀 확정을 해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국내 팬들한테 예. 알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예. 이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네, 오시즌 네. 마지막 끝나고 나서 정말 한 번 더 네. 좋게 네. 인터뷰하는 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멤버십 방송을 이따가 좀 잠깐 또 해야 되나요? 한번 공지를 제가 논의하고 네.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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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우, 야, 한 시간 반, 야.